홍준표는 흠잡을 것도 없어요. 비난 대상도 안 돼요. 그렇다고 해서 TV 토론 못하나 그것도 아니에요. 제가 나가면 천하무적입니다. 그런데도 여러분 왜 불안할래? 서로 헐뜯는 후보들 뒤에 줄을 딱 서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방역위원장들 당원들을 갖다가 모상해 굴면서 한쪽에 줄 서가지고 찍어라 찍어라. 왜 그런 짓들 하십니까? 부끄럽지 않아요? 예? 윤건영 의원 부끄럽지 않아요? 정말 그렇습니다. 저는 어느 후보처럼 대통령을 아버지로 모셔보지도 못했습니다. 어느 후보처럼 대기업 회장을 해본 일 없습니다. 검사 11년 하면서 밤마다 짜장면 먹고 밥연 수사를 하고 방패 잡고 도둑 잡고 살인범 잡고 그거 하는데 11년 버텼어요.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대파 없이 홀로 뛴 당내 선거에서 홍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대의원 동지의 뜻은 하나 된 한나라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 대선에 꼭 이겨달라는 바람으로 받아들입니다. 이제 홍준표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왔습니다. 그러나 변방에 그 치열했던 변방 정신을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내년 총선 대선에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! 국민의당하고 트럼프하고 생쇼를 할 때 위장평화회담이다. 저거는 위장평화회담이다.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? 그 이야기를 했어요. 그 두 번째, 경제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? 그 이야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나 심지어 당내에서도 반발한다, 악담한다 이렇게 해서 저보고 무세를 못 나오고 했어요. 근데 안 나갔어요. 유일하게 나간 게 서병수 시장님이 광복동인가 거기에 요청해서 유세를 할 때 부산시당에서 그 말에 대한 사과를 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실 광복동에 와서 제 정치하고 제 말에 대한 사과를 한 건 그때 처음입니다. 부산시에서 이길 수 있다니까 와서 큰절하고 내 사과까지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?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3년 지났나? 3년이죠? 3년 지났는데 나라 통째로 안 바쳤습니까? 맞습니다. 그리고 경제 통째로 안 망했습니까? 안 망했죠. 그런데 그걸 막말이고 악담이라고 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선거의 특징은 이게 분노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. 도대체 4년간 속았다. 문재인이한테 속았다.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할 그 시점에 온 겁니다. 부산 시민들이 분노를 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내일 사전 투표하는데 분노를 해서 투표장에 나가서 이 불을 불어야 그게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. 4년 동안 속았으면 어떻게 더 속으려고 그러느냐. 그래서 이제 물러가라. 그렇게 하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.
지난 4년 4개월 동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정말 행복했습니다. 아버지 없는 산소가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.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. 이 당은 홍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됐습니다.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태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또 YS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고 이제 이 나라를 선진 강국으로 만들어갈 세력이 자유한국입니다. 이 당이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. 이 당이 이 나라의 대표고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.